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제가 또 조금 전에 실수를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뭐요? 뭐요? 아니 채팅창에서 네. 이 프로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좋은 거냐?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 얼마나 생각해 우리가 봐라. 우리가 훨씬 옆에 있어서 손해다. 저희 딸들도 그렇다고. 아.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우리는 힘들다.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사과를 원하시면 저는 100배 사죄하고 뭐 더 심한 욕을 하시면 뭐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분은. 네. 내일부터 밥 먹지 말고 사료 먹어라. 네. 네. 메이플 네이처라고 좋은 사료 있어요. 저희만 아는. 네. 자, 무슨 주제죠 지금 하는 대체 거래소. 게? 대체 거래소. 대체 거래소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황세훈 상명대학교 DNA랩 개관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몇 달 전만 해도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박사님이었는데 네. 아, 제가 지금 안식년 중이라서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연구원에서는 예. 잠깐 이제 빠져 있고요.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상명대 이제 겸임 포지션으로 해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은 그냥 상명대 개관연구위원 아. 타이틀을 계속해서 쓰고 있고요. 다시 자본시장연구원으로 언제 가세요? 9월 달에 복귀합니다. 9월에. 알겠습니다. 뭐 그 사이에 또 저희가 쉬시는데 불렀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대체 거래소 이게 거래소 두 개 하자는 거잖아요. 네, 두 개 하자는 거죠. 뭐가 문제라 두 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시스템으로 가면 그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큰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 주식 거래소가 사실 우리나라에는 정규 거래소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예. 그 코스닥 시장 있고 코스피 시장 있고 코넥스 시장 세 가지로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만 네. 각각의 시장에 예를 들자면 코스닥 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코스닥 거래소에서만 거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상 한 가지 시장이죠. 정규 시장은 하나라고 KRX 봐야 하나, 하나라고 KRX 하나다.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 이 정규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 지위 1959년부터 이제 정규 한국 거래소가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66년째 지금 독점적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독점이 좋으냐 경쟁 시스템이 좋으냐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경쟁 시스템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경쟁을 해야 거기서 새로운 발전도 있고 비용도 아무래도 더 싸지지 않겠니? 그리고 뭔가 좀 좋아지는 게 생기겠지.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거래소에는 누가 돈을 내나요? 뭐 비용이 싸진다는 게 그냥 거래소는, 주식 거래하실 때 거래소 수수료 거래소는 내시죠? 나라에서 그냥 운영하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시겠지만 네. 주식 거래를 하실 때마다 거래소 수수료를 내시거든요. 네. 거래소 수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0.0027%입니다. 그거는 증권사가 거래소에 내는 거예요? 증권사가 거래소에 내는데 증권사가 네. 이거를 공짜로 해줄 리는 없겠죠. 소비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받겠죠. 개별 투자자들에게 바로 전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개별 투자자들은 주식 거래를 하시면 증권사에 거래 수수료 내시죠. 네. 그거와는 별개로 한국 거래소에 또 따로 또 그 별도의 거래 수수료를 내십니다. 지금도 내고 계시는데 근데 이게 0.0027%거든요. 굉장히 낮으니까 사실상 느끼기는 좀 어렵죠. 요새 뭐 공짜로 해주는 데들도 있고 증권사들. 그건 증권사 증권사 수수료를 공짜로 해준다는 얘기고요. 예. 한국 거래소 수수료는 보통은 공짜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작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 정도 한국 거래소가 작년에 거래량이 폭발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거래 수수료 수입이 많아지니까 3개월간 우리가 안 받겠다 해서 작년 10월부터 12월 달까지는 근데 아마 못 느끼셨을 거예요. 뭐, 대부분. 그렇죠. 이게 0.0027%니까 네. 있어도 없어도 네. 사실 느끼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네, 네. 근데 작년 3개월 정도 거래 수수료를 면제를 해줬고요. 지금은 여전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기면 그 수수료 경쟁이라도 하지 않겠냐.
하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이 부분은 크지는 않습니다. 수수료는? 예, 수수료는 예. 사실 우리나라 지금 한국 거래소가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는 전 세계 네. 글로벌 주식시장들이 다 많잖아요. 네. 모든 주식시장은 다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거래자들한테. 예.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최저 수준까지 이미 내려와 있어요. 아, 한국 거래소는 네. 0.002%. 네. 대충 네. 들어도 되게 낮은 네. 것 같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의 최저 수준 글로벌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낮아 아마 시작은 더 낮게 할 겁니다. 그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 네. 당연히 예. 우리가 쟤네들보다 수수료 낮다 이걸 좀 광고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0.0027%보다 살짝 더 낮게 시작을 하겠죠. 그렇지만 더 많이 떨어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거는 별로 뭐 기대할 네, 만한 효과 중에 네. 27번째 정도 되는 거고. 비용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그렇게 크게 낮아지기는 어려운데 다른 종류의 이제 베너핏들이 좀 존재를 한다고 보죠.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거래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잖아요. 예. 대체 거래소가 들어오면 거래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우리는 있죠. 우리는 열심히 늦게까지 일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이제 후발주자인 거니까 네. 더 오랫동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보통 요즘 해외 시황에 이렇게 민감하신 투자자들 많으시잖아요. 많죠. 그리고 그쪽에서 뭔가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우리나라 주가로 연결해서 거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 꽤 있으시거든요. 이런 네. 분들 생각을 하시면 거래 시간 길어지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실 네.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밤 11시나 12시에도 거래할 수 있게? 네, 그렇죠. 저는 반대입니다. 하루 종일 할까 봐 반대 안 합니다. 난 그걸 좋아하시는 글로벌 라이브 하는 것도 정말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반탄. 네. 사실 한국 거래소가 몹쓸 정책이군요. 원래 거래 시간이 9시부터 3시였잖아요. 네. 네. 그랬다가 3시 반으로 30분 늘어났는데 네. 이때 반발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사실은 어디에 반발? 투자자들의 반발이? 아니요, 특히 증권사들이 싫어했습니다. 아 왜냐? 더 길게 하자는데. 30분을 더 일해야 되잖아요. 아, 증권사 직원분들이 반대. 직원분들이 반대를 했죠. 증권사 직원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은 맞아요. 하나같이 반대하셨고요. 금속노조 엄청 반대했죠. 금속노조는 또 왜? 금융노조. 깜짝 놀랐네. 주의해 주세요. 네. 오타였습니다. 네. 그렇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매매 체결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건 사실 이 기관들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빠르지 않나요? 지금도 그것보다 더 빨라야 되는 지금 이슈가 이제 있습니까? 매매 체결 속도가 0.014초에서 5초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되게 빠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0.014초에서 네. 예를 들어 더 빨라져서 0.01초로 단축이 네. 되었다. 네. 이거 느끼실 수 있는 분 사실 없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 매매 체결 속도가 빨라지는 게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그게 무슨 장점이 되느냐. 근데 이게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알고리즘 매매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데 고빈도 매매라고 있습니다. 이런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 그런 투자자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고빈도 매매라는 건 어떤 겁니까? 고빈도 매매는 말씀한 이게 고빈도니까 자주 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주 팔고 자주. 그래서 하루 예를 들자면 하루에 거래를 아니면 호가 주문을 100만 건씩 내는 물론 이건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프로그램 방식으로 접근을 하죠. 근데 이 해외 같은 경우에는 고빈도 매매의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거래소들, 일본까지만 가더라도 고빈도 네. 매매의 비중이 전체 거래의 약 40% 정도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고빈도 매매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들에서는 당연히 이 거래 체결 속도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예. 고빈도 매매하기는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워낙 근데, 주문량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거군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빈도 매매가 활발하지가 않아요. 이 증권 거래세 때문에 보통 고빈도 매매에서 예. 벌어들이는 수익을 어느 정도로 보냐 하면 네. 0.04% 에서 0.05% 정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예. 보통 이 정도로 내려가면
BP라는 단어 그렇겠네요. 용어를 쓰거든요. 베이시스 포인트. 네. 네. 그래서 4BP, 많아야 4BP 정도의 수익을 내는데 한번 거래해서 4BP 수익 나는데 증권 거래소에는 15BP란 말이에요. 안 되죠. 아, 그럼 말이 안 되죠. 100% 배꼽이 더 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파생 쪽에서는 고빈도 매매가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현물 쪽, 주식 거래 쪽에서는 네. 고빈도 매매가 이 증권 거래세라는 아주 강력한 존재 때문에 사실상 고빈도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나지고 있지 않고요. 네. 증권 거래세가 존재하는 한은 고빈도 매매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그 매매 체결 속도의 문제는 약간은 그 중요성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고빈도 매매를 하려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 주가가 막 움직이다 보면 막 99원에 사자, 100원에 팔자, 101원에 사자 막 이것도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면 99원에 팔자 주문도 나오고 네. 100원에 사자 주문도 나와요. 네. 그럼 내버려두면 얘가 그냥 체결될 거 아니겠어요? 네. 어느 쪽이든. 네. 이 상황에서 내가 싹 개입을 해서 슬로우 비디오예요. 네. 99원에 사서 조금 전에 100원에 팔자 이 녀석 있었잖아요. 걔를 연결해줘. 얘한테는 100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사이에서 아. 그럼 차익이 남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아, 그 살짝의 차익을 남으면서 슬로우 비디오로 들어갔다 이렇게 싹 빼는 이런 거. 나에게는 슬로우 비디오지만 사람들은 막 정신없는데 지금 좀 전에 누가 왔다 갔다 한 거야? 아, 무슨 일이 생겼던 거지? 그런 이렇게 거죠. 해야 되는 거야. 치고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빈도 매매가 활성화가 되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어이구. 일반적으로는 이 고빈도 매매들이 네. 시장에 그런 네. 이제 유동성 공급 기능을 하면서 그 쉽게 말하면 노이즈 트레이더들의 그런 약간은 그 궤도에서 벗어난 그 가격 결정들 있잖아요. 네. 그걸 다 잡아먹어버리는 역할을 그렇겠네요. 하거든요. 그래서 고빈도 매매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체로 개인 투자자들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죠. 네. 아무튼 그래서 아니 대책으로 생기면 그런데 그런 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왜? 왜? 한산하니까? 경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빨리 해줄 수 있다. 라인 증설을 하는 경쟁을 그렇죠. 거래소들이 할 테니까. 네, 거래소들끼리 할 거고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도 중요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 와서 대규모 거래를 해주느냐 아니냐는 네. 이 유동성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고객 확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 빠른 속도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가 되죠. 우리가 더 예. 빨리 해줄 수 있으니까 알고리즘 트레이딩 우리한테 와서 해라. 고빈도 우리한테 와서 해라. 라는 것이 충분히 먹힌다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들으면서 약간 대체고래소라는 게 개념이 정립이 어려운 게 이제 그동안 기사도 나온 걸 이렇게 보니까 대체고래소는 기존의 KLX가 우리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또 하나의 거래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래소는 상장 기능은 없대. 없습니다. 거래만 한다는 거예요. 거래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그러면 KRX에서도 거래되고 여기서도 거래되고 여기서도 거래가 되고요. 그럼 두 개가 네. 가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다를 수 있겠죠. 그걸 어떻게 많은 그렇게...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네. 삼성전자가 여기서는 8만 원에서 거래되고 네. 다른 데서는 79,900원에 거래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가격 같은 주식인데 가격이 달라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그렇죠. 거냐 예, 예. 당연히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는 거고요. 그 최선 주문 집행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증권사를 통해서 보통 주문을 내잖아요. 네. 그럼 예. 증권사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를 하냐 하면 고객의 주문이 나오면 양쪽 거래소를 다 보고 있다가 증권사는 더 예. 유리한 시장에다가 주문을 내도록 하는 게 최선 주문 집행 제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무화 될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사실은 이게 솔직히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되든 혹은 정규 거래소에서 거래되든 고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나한테 더 유리한 가격에 체결해줘 이거거든요. 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곳 내지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 이게 고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은 내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나는 몰라.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증권사에서 팔거나 사거나 주문을 해요. 근데 그 뒤에서 내가 어떤 거래소에서 할지는 그렇지. 증권사가 알아서 결정하는.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증권사가 양쪽 가격을 다 보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양쪽 가격을 다 보고 있으면서 더 유리한 쪽에다가 주문을 보내는 시스템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상 내가 주문을 냈을 때 이게 한국 정규거래소에 가서 체결이 되는, 건지 또는 아. 대체거래소에서 체결이 되는 건지를 사실상 구분하기가 어려우실 거고요. 그리고 굳이 구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한테 더 유리한 가격에 체결되었다. 그렇지. 이것만 확실하게 보장이 되면 사실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포항에서 과메기 시켰는데 네. 제1 중부고속도로 타고 왔는지 제2 중부고속도로 타고 왔는지 내가 왜 관계하냐. 어쨌든 오기만 하면 된다. 빨리 오면 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를 들면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래도 거래가 좀 잘 된다든지 아니면 아주 미세하게 수수료가 약간 낮아진다든지 뭐 그런 건 있는 거예요? 수수료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네. 이게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 경쟁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네. 0.0027%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한국 거래소 그리고 이거보다 살짝 낮은 거래 수수료를 부과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 0.0025%나 26% 그쯤 되겠죠. 그래서 살짝 낮은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체 거래소로 갈 거냐. 물론 투자자가 굳이 내가 이쪽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면 여기 와서 거래하시면 돼요. 지정하시면 네. 되거든요. 이쪽에서 예. 해달라. 아, 네, 네, 충분히 네. 가능합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사실 수수료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0.0027%랑 0.0025%를 구분하시는 뭐. 아, 물론 진짜로 대량으로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 정도로 민감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하나 거래소보다는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둘 중에 개인에게 유리한 쪽에서 거래하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돌리게 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네. 많이 좋을 것도 없는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나쁠 건 없는데 많이 좋을 것도 없어서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권사들만의 이슈인 건지 증권사들이 이걸 만들자. 예를 들면 이번에도 대체거래소를 이제 추진하는 게 이제 5대 증권사가 자기들끼리 지분 좀 내 가지고 이제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예. 증권사들만의 이슈인 건지 아니면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학계의 전반적인 시각은 일단은 경쟁 시스템이 들어오면 네. 시장 발전에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죠. 어찌 되었건 그 폭이 크든 작든 거래 수수료가 줄어드는 거는 분명한 사실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매 체결 속도가 빨라지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견이 있습니다. 빨라질수록 좋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빨라졌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사실 이거는 그 프로그램 매매, 알고리즘 매매나 고빈도 매매를 하는 얘네들만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일반 투자자들이 고빈도 매매를 하는 경우들은 드물거든요. 따라서 영향이 사실 별로 없는데 속도 빨라지는 게 진짜로 그렇게 일반 투자자들에게 좋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견해들이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속도에 제한을 걸어버리는 거래소까지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 더 빨라지지는 마. 더 못 빨라지게. 아, 그 고빈도 매매가 궁극적으로 고빈도 매매가를 해봤더니 이게 결국은 이 고빈도 매매를 하는 쪽,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 쪽, 그리고 결국은 ATS에는 도움이 되는데 일반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오히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오히려 아예 속도 제한을 걸어버리는 거래소까지 생겼거든요. 네, 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거래 수수료, 그다음에 호가 방식이 바뀔 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그럼 네. 이걸 더 좋아하실 만한 투자자 생겨날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주가가 1,000원 미만이면 네. 1원 단위로 가격이 바뀌어요. 네. 999, 그다음에, 998 이렇게? 네,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5,000원까지는 5원 단위로 바뀌고요. 네. 그리고 50만 원 이상이 되면 주가가 1,000원 단위로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50만 500원에는 못 사는구나. 50만 500원에 못 하는 거예요. 50만 1,000원, 지금 50만 2,000원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네. 투자자에 따라서는 그 사이에서 살 수 그렇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네. 난 50원에 사고 싶다. 대체 거래소가 들어오면 이런 호가 경쟁도 한다. 단위에 대한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지금은 50만 1,000원, 50만 2,000원이었던 게 50만 1,500원, 50만 2,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세분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점들까지 이제 감안을 하면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질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게 학계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좀 만들자. 네.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뭐 하러 만드느냐인 건가요? 지금도 충분한데 자꾸 만들자고 하는 저희가 의심스러워. 이게 반대 의견인가요? 반대 쪽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대에서는 이 메밀 체결 속도가 과연 이게 좋은 거냐. 빨라지는 것이. 이거를 기관 투자자들은 대체로는 매매 체결 속도가 빨라지면 좋아하거든요. 네, 다양한 기술 발휘가 될 테니까. 일반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 매매 체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그럼 과연 좋은 거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생기고요. 거기서 혹시 나빠질 건 뭡니까? 기관들이 빨리빨리 해서 뭐 차익을 거래하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도 기관들은 프로그램 매매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개인들은 못하고. 그러나 뭐 개인들은 그렇다고 나쁠 것까지는 없죠. 상대적으로 기관이 더 먹는다 하는 거가 배가 아플 수는 있는데 어차피 뭐 같은 게임장에서 그 속도가 빨라진다고 개인들이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별 영향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면. 1년에 5번, 6번 거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이런 분들이야 사실 이게 속도가 빨라지나 느려지나 사실 영향이 별로 없으실 텐데 예.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게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면 네, 증권 거래세가 앞으로 지금 인하가 예정되어 있죠. 예. 지금 0.23%잖아요. 근데 이게 0.15%까지 떨어지고요. 그게 더 낮아져서 아예 폐지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 고빈도 매매가 확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엄청나게 늘어난다. 원가가 낮아지니까. 네. 그러면 고빈도 매매가 더 이상 증권 거래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니까 고빈도 매매가 확 치고 늘어난 얘기고요. 예. 이렇게 되면 그 특히나 단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그럼요. 세금 제도가 거래세는 줄이고 양도세를 받아가는 쪽으로 바뀌면 말씀하신 네, 대로. 네. 고빈도 거래가 그러면 시장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게 그 느낌을 어디서 보면 되냐면 그 미국 주식 거래해 보면 느껴져요. 예. 그 우리나라 주식이 뭐 한 3일 전에 잡아놓은 잉어랑 낚시하는 거 그런 것 같다면 여기는 바로 잡은 하자마자 바로 거래돼. 바로.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고빈 이제 대체 거래소가 미국은 꽤 많거든요. 예. 미국은 지금 전체 주식 거래량의 약 40% 정도가 대체 거래소에서 예. 이제 거래되고 있는데 대체 거래소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그러고 났더니 이제 정규 거래소 미국의 정규 거래소라고 하면 NYSE, 네. 그다음에 나스닥 네. 다들 아시죠. 그다음에 네. CBOE 예. 이 세 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정규 거래소 그룹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 대체 거래소를 인수를 계속합니다. 인수를 한다고요? 네. 정규 거래소들이 대체 거래소를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 거래소들이 대체 거래소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얘네들이 커지면 다시 또 정규 거래소로 전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환을 하면 또 정규 거래소들이 흡수를 해버려요. 네. 그래서 정규 거래소가 사실상 지금 미국에서 거래소가 13개인가 그러니까 정규 거래소의 그 레벨로 올라온 애들이 13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이 3개 그룹이 가지고 있는 정규 거래소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래소는 많아져서 경쟁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유주들은 결국 얘네들 셋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독점이네요. 나름 그 정보 비용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수수료를 오히려 올려버리는 그래서 예전보다 오히려 수수료 지출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이제 조금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 좀 한참 걸릴 네, 겁니다. 우리는 네, 우리는 이제 네. 경쟁이 너무 없으니까 경쟁을 한번 도입시켜 보자라는 차원으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 네. 미국에서 현재 관찰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 시장에 나타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렇겠죠. 이게 예전에 한 10년 정도 논의가 됐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안 된 건 왜 그래요? 지금까지 안 된 건 왜 안 됐다고 보세요?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 못 들었어. 잠깐 못 들었어 지금. 아 지금 사실 대체 거래소 얘기가 나온 예.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동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 대체 거래소 만들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돈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 대체거래소가 예전에 존재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시은증권이라고. 예. 기억하시는 분들도 덜어 계실 거예요. 야간거래? 야간거래만 한 정도. 근데 이거는 현재 개념, 현대의 개념의 대체거래소는 아니었고요. 가격 발견 기능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밤에 거래할 수 있는 분 하세요. 예. 거래만 하고 종가 기준으로 할 사람 하세요. 그냥 그거잖아요. 계속 같은 예. 가격으로 예. 거래하던 예. 그런 예. 쪽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여기서는 거래가 거의 없어서 결국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동안 대체거래소를 만들지 못했던 가장 큰 우려는 대체거래소를 만드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꽤 비용 드는 행위거든요. 근데 비용 들여서 거래소 만들어놨더니 사람들이 와서 거래를 안 할까 봐. 그렇죠.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였던 게 지금 보시면 2019년 12월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9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거래대금이라는 게 계속 하향 추세를, 하향 곡선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아무리 많아도 10조를 넘는,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10조를 넘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계속 줄어들어 왔단 말이에요. 9조 정도 되면 사실 이거 나눠 먹을 게 없어요. 그냥 거래소 하나를 정도 네, 유지하는 데 그 네, 정도의 네. 이익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작년 1월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얼마나 폭발했죠. 증가한지 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거래대금이 30조 원을 넘어가 8월 달 되면 30조 원을 2019년 12월 달에 9조 원밖에 안 되던 게 2020년 8월 달에는 30조 원을 넘고요. 네. 올해 1월 달이 되면 이게 38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야 저기서 대체 거래소를 만들면 아 이게 돈이 되겠구나. 이제 할 만한 시장이 됐다. 이제는 드디어 시장 사이즈가 나왔구나.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확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적인 측면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게 돈의 논리만은 아니었거든요. 네. 규제 측면에서도 대체 거래소가 사이즈가 커지면요. 네. 정규 거래소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아, 원래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야 네. 되는 거예요? 네.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체 거래소는 네. IPO 기능이 없어요. 상장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시장 감시 기능도 없습니다. 아. 상장 폐지 기능도 없고요. 오로지 거래만 하는 데거든요. 근데 이 거래만 하던 애들이 사이즈가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너네는 충분히 이제 커졌으니까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정규 아하. 거래소로 전환을 해야 돼. 외국에서도 싹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그러면 사이즈가 커졌으면 정규 거래소로 전환을 해라. 얼마나 커지면 그러면 정규 거래소로 네. 전환을 네.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2013년도에 이 제도가 처음 이제 허용이 됐거든요. 예. 2013년도에는 전체 시장 거래의 5% 그리고 개별 종목 거래의 10% 10% 15%였나? 네. 아, 15%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정도 사이즈가 되면 너네는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정규로 제도권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정규군으로 들어와라. 정규 거래소로 전환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일단은 자본금도 훨씬 더 갖춰야 되고요. 사이즈를 더 덩치를 네. 키워야 되거든요. 네. 근데 5% 10%에서는 이거는 이거 가지고 정규 거래소로 전환을 하면 쉽게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들어가는 돈 버는 돈에 비해서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들어가겠다라는 게 판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민원이 들어간 거죠. 이건 너무 낮은 거다. 그래서 지금은 더 높아졌습니다. 15% 그다음에 15% 30%였던가요? 네. 제가 그 숫자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환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환 요건이 지금 많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정규 거래소로 전환되는 부담 요소를 많이 낮춰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여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하면 되지 정규 거래소 하면 되지 왜 못해요? 대체 정규, 거래소가 정규 거래소 상장 거래소는, 심사도 하고 그럴 뭐 상장 심사는 예. 사실 이거는 돈이 안 됩니다. 아 지금도 돈 안 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 거래가 되면 그래서 사실은 네. 그 대체 거래소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건 쉽게 말하면 거래소 그러니까 정규 거래소에 등에 업혀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겠죠. 초기에. 네, 지금은 예. 사실은 상장 기능 없죠. 시장 감시 기능 없죠. 없고. 그다음에 상장 네. 폐지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세 가지는 분명히 거래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에 사실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네. 시장 감시하려면 시장 감시하는데 얼마나 큰 시스템을 네. 갖추는지 네. 네. 안 들어가 보셨죠? 네. 네. 그거는 갖춰야죠. 시장인데 네. 시장 감시 기능이 있어야죠. 거기 가보면 진짜로 네. 어디 네. 무슨 첩보기관들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정도의 굉장히 큰 시스템 시설들을 갖춰 놓고 그걸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는 사실은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대체거래소는 이런 거에 대한 비용 부담 은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러면 다 해라 라고 하면 굉장히 갑자기 비용이 확 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뭐 거래 많으면 거래 수수료 받을 테니까 네, 거래 수수료 그 돈으로 받으면 하면 되고 사실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도 지금 15%를 차지를 하면 예. 정규 거래소로 전환을 하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이게 현재 유류입니다. 예. 15%. 개별 종목은 30%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15% 근처를 가면 사실 영업이익은 충분히 날 걸로 지금 전망을 하죠. 그래서 10%가 넘어가면 점유율이 10%가 네. 넘어가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에서 네. 영업이익이 거의 300억 원대 근처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할 때 초기에는 시장을 조성하는 게 어렵잖아요. 네. 저기서 하면 수수료 싼데 아무도 삼성전자를 저기 가서 거래하는 놈이 없으면 나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니까 나도 안 가고 나도 안 가니까 아무도 안 가서 네. 결국은 시장이 안 만들어지는 이 문제 때문에 초기에는 증권사들이 다 양쪽 시장에다 접속을 해놓고 둘 중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그쪽 주문이 나가도록 한다고 하셨죠? 네네. 그렇게 하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자연스럽게 반반으로 배분될 것 같은데요? 둘 중에 어느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유리할 것이고 그 확률이 랜덤이면 반반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네. 누가 거기 많이 들어와 있느냐는 중요한 거거든요. 예. 시작 후발주자는 일단은 거래자들을 거기서 조금 끌고 와야 네. 여기서 거래가 어느 정도 네. 체결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그래야 사람들이 아 저기도 괜찮아 하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네. 중간에서 기계가 자동으로 너희들은 거래량은 매우 약하지만 그래도 약간 유리한 그 효과가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 손님 그쪽으로 보내줄게가 되면 자동으로 이쪽에서도 거래가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분산이 자동 분산될 거라는 그러려면 거죠. 그러려면 거래 매도 예를 들면 매수 호가량 매도 호가량이 거기에 충분히 쌓여 있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여기에 가격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문을 내 그 가격에 주문을 냈을 때 바로바로 체결이 될 수 있느냐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네. 많이 들어와 있어야 그게 주문을 냈을 때 바로바로 또 체결되는 이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체거래소가 설립이 되면 예. 당연히 프로모션 기간 같은 거를 네. 가지게 네. 될 걸로 네. 봐야겠죠. 네. 일단은 투자자들을 좀 많이 끌고 와야 되니까 그러면. 예. 이제 굉장히 뭐 이제 무슨 경품 제공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마트가 하나 새로 열렸다. 예. 그러면 경품도 제공하고 무슨 상품도 주고 할인도 해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유동성 공급자도 있겠죠. 네, 유동성 네. 공급자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대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무슨 됐습니다. 보상을 주는 뭐 이러한 방식으로 프로모션들이 진행될 걸로 봅니다. 근데 하여튼 전 설명 들어봐도 이렇게 돼서 좋은 게 뭔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아직도 충분히 납득이 잘 안 되긴 해요. 저는 똑같은 사안을 들었는데 왜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했을 때 좋은 점도 있고 네. 경쟁이 되고 하여튼 선택이 되니까 네, 네. 이게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 그러면 네. 분명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 네. 저는 그게 뭐가 좋아? 좋죠. 이렇게 반응이 나오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각자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들의 현재의 상황 투자 환경에 따라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안 좋은 평가가 나올 네. 수도 있고 각자 그렇습니다. 입장에 따라 다르다. 네. 다만 학계에서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경쟁이 더 커질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거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아니냐 예.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생기더라도 민간 기업
앞으로 정부의 어느 관리와 입김과 무관한 민간기업으로 생겨야지. 지금도 거래소는 주주들이 증권사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공기업이고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그렇죠. 경우도 있었죠. 그럼 두 개 공기업 공기업이 서로 하면 경쟁을 하겠어요? 왜 해요? 그러니까 아니, 경쟁을 그러니까 작년에 거래 수수료 많이 들어왔다고 안 받겠다고 선언하는 걸 보면 사실 민간 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KTX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SRT도 있죠. SRT를 타고 네. 다니기도 하잖아요. 네. 그 둘 간의 경쟁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아예 민간 기업이 해야 되는데 이제 아마 허용을 하려고 하면 민간 기업 누구? 삼성? SK? 이제 이렇게 하면 대기업 들어온다고 뭐라고 하겠죠? 아마 네. 컨소시엄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게 외국에서도 아이, 복잡하다. 증권사나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 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죠? 증권사들의 네, 네. 컨소시엄 형태로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체거래소는 지금 있는 거래소보다 거래소를 하나 더 만들어서 네. 아무튼 너희들 경쟁 좀 해라. 그러면 경쟁하면 이것저것 최소한 손해는 안 보지 않겠냐 소비자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기사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국 거래소는 경쟁사가 생기는 건데 KRX 입장에선 예. 이걸 찬성한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본지는 않았는데 기사에 따르면 그래요. 왜 찬성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까봐. 그게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찬성이 아니라 네. 반대하지는 않는다. 여기 약간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재밌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으면 야 너는 독점적인 사업자니까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정부의 감시 감독을 열심히 받아라. 그럼 월급도 감시해. 그렇게 될까봐. 근데 우리는 민간 시장입니다. 우리 KRX.CO.KR 아닙니까? 우리 민간 회사다. 그러니까 왜 경쟁하는 체제에 있으니까. 그래서 네. 사실상 이렇게 그렇게까지 싫어하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대체 거래소의 설립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허들이 있는데 네. 이 부산이라는 허들이 또 있습니다. 아, 거래소가 부산에 있죠. 네. 예. 아. 그래서 아마 대체 거래소의 설립을 이제 당연히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 네. 거래소의 수익을 이제 좀 나눠가자 예. 그런 아.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부산 지역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역 회사 네. 한국 거래소의 이제 수익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부산 지역 단체에서는 이런 상황을 그렇겠네요. 찬성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굉장히 큰 허들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정치적으로도 대체, 어려울 것이다. 대체 거래소의 본사를 아마 부산에다가 두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민심을 좀 다독이려면 네네. 반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슈군요. 네. 참. 그런데 암호화폐는 이미 거래소가 많죠? 아, 네, 지금 많죠. 주식은 두 개, 하나에서 두 개 만들자고 하는데 이 네, 암호화폐 거래소랑 이건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한국 거래소는 지금 수수료가 0.0027%예요. 예.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금 대체로 보면 매도할 때, 매수할 때 양쪽으로 다 그 수수료를 부과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양쪽으로 0.25%씩 부과하는 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다 합쳐보면 결국은 그게 0.5%예요. 예. 0.5% 근처에서 수수료를 부과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 거래소는 0.5%에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0.0027%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 얼마만큼의 높은 고리에 수수료를 그러네요. 부과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암호화폐 거래하다 보면 결국은 돈 버는 거는 암호화폐 거래소밖에 없다라는 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주제였습니다. 대체 거래소라는 건 야 그게 뭐 내가 뭐 먹고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괜히 너희들 때문에 배만 고팠잖아. 밥 안 먹고 들었는데 별 내용 없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아셔야 투자도 하고 또 이제 다음부터는 대체 거래소 이야기 나오면 그 뉴스는 그냥 접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네. 자꾸 뭐야?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또 그런 차원에서 채팅창에는 반대하신다는 의견이 많은 거 생기는 거 반대? 네. 네.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 이제 증권사들이 하자고 하는 거나 왠지 의심스러워. 의심스러워. 왜 하려고 그러지? 어. 그 잘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너무, 하자.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하자고 하는 건 안 하고 싶고 네. 하지 말자고 하는 건 하고 싶고. 그렇죠. 불안하니까. 어. 아, 저희도 하여튼 이런 이슈 뒷얘기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냥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네. 황세훈 연구위원님 예전에 공매도 이슈 하실 때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네. 제가 홍삼을 안 먹습니다. 왜요, 왜요? 안 먹어도 충분히 오래 살 것 같아서. 제가 가끔 여기 주변에서 홍삼 선물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냥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나눠드리고요. 네, 저는 안 먹어도 충분히 오래 살 것 같다고. 하나 개인적으로 여쭤봅시다요. 홍 박사님. 네. 그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여론이 별로 안 좋을 거라는 거 알고 나오시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죠. 네, 당연히 그렇죠. 제가 이제 대마왕 타이틀을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마왕 타이틀, 공매도 대마왕 타이틀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마왕 타이틀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내 인생에 홍삼은 필요 없겠다. 로 해서 이제 굉장히 거기로부터는 자유로워졌거든요. 사실 이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네, 좋아하시지는 네. 않으실 텐데 네. 저는 공매도로 옹호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공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네. 공매도를 옹호한다고 해서 저한테 무슨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최소한 돈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네, 도대체 네. 어디서 돈을 얼마나 받아 드시고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시냐. 네, 제가 진짜 어디서 돈이라도 받고 그런 주장, 그런 이런 욕을 먹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을 텐데 제가 사실 공매도를 옹호한다거나 양도소득세 야. 필요하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어디서 네.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동안 해온 연구도 있고 해온 말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관성 있게 그다음에 네. 연구적 학자적 네. 뭐 그런 것들을 감안 생각을 해서 그래도 꾸준하게 이런 목소리가 시장에 나올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러는 건데 그래서? 덕분에 이제 좀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저희도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서 앞으로도 홍 박사님 자주 모실 텐데 성 박사님과 반대쪽 목소리를 내는 분들 저희도 찾아보다가 잘 안 찾아져서 그러는 거니까요. 박사님도 좀 가끔씩 소개를 좀 해주시고 저 친구 불러서 들으면 다 네. 틀린 얘기지만 나랑 달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 전 그런 분들 좋아합니다. 네, 들어보고 판단은 저희가 하면 되니까. 네네, 네. 물론이죠. 아, 그래요. 이제 방송 보시는 분도 양쪽 얘기 다 들려줘야지 계속 한 얘기만 들려주니까 그래서 본인 생각하고 다르면 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수명이 좀 단축되시더라도 홍삼 드셔야 하는 상황이 다시 오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요. 아마 다음번 생일쯤? 예, 네. 상명대학교 DNA랩의 황세훈 객원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병창입니다. 매매 기술이라는 책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났겠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매수 신호가 있었냐 없었냐? 매수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 매수 신호가 뭐냐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세세히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그때 보여줬던 건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이틀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그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세세하게 써놨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와 함께하라. 부자들 기업과 부자들 산업과 주식이라서 부자들 기업과 함께하는 방법론이거든요. 예. 죽을 때까지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투자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전혀 모르는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 주식 투자의 살아있는 전설 강방천, 존 리의 첫 합동 프로젝트 기본부터 제대로 배우는 평생 투자의 원칙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녁 안 드시고 마음의 양식 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하고 안승찬 기자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쉴 거고요. 여러분들은 네. 뭐 쉬시는 거 아시죠? 앞으로 40분 후에 또 글로벌 라이브로 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글로벌 라이브도 열하게 되시면 같이 공부하시고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럼요. 요즘 활기가 넘치는 프로그램. 네, 일주일에 한 번만 보던 슈카월드. 네. 저희 때문에 매일 보실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글로벌 라이브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또 내일 재미있는 백브리핑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